그렇게 손오공 빼고 무사히 도망 성공. 자기 차원으로 돌아가는 손오공과 베지터. 긴기하지 다이데스! 다이로 그중이 소다이 후메노데키가 슈라이 겐자이 고세츠 나노데스! 파괴신 샴파가 자리를 비운 와중에 적이 나타나 고전 중이라는 제6우주의 개왕신. 소노데키토야라 오레가 시마츠루. 그렇게 적들과 싸우고 있는 제6우주의 전사들. 시간 날리기 공급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생까지 하는 치프린 남매들. 타노신데르나 타다카요. 그때 등장하는 베지터와 트랭크스. 신샤! 우가이나이조 캬레! 다이나나 우주오 가르노와 마다 사키노 츠모리다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 스프린답게 베이비처럼 기생을 합니다. 케일의 몸에 들어간 카민과 카리프라의 몸에 들어간 오렌. 이야나 노력다나. 그래, 베지터는 당해본 적이 있지. 이들 남매는 베이비와 마찬가지로 스프린들이 만든 인공생명체였습니다. 베지터에게 대답할 것 같자 탈출하는 카민과 오렌. 오모시로갔다와요. 소노 히시나 토코로. 의문의 남자가 직접 나타납니다. 오레와 젠오오 타오스 모노 하츠! 코노 우츄우노 타네데 젠오오 카이오신오 하카이신오 붓츠부스. 엄청난 야망이 있는 하츠. 순식간에 행성 하나를 박살냅니다. 자, 次の 우츄우에 이코우카. 와타시니 메레스루나 닌겐. 하츠와 자마스는 협력 관계였습니다. 키미가 오모 우츄우 사이쿄노 오토코와 第 11 우츄우노 지렌카. 고코로 욘다노카. 상대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는 하츠. 그 시간 지렌은 이미 칸바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11우주로 온 베지터와 트랭크스. 그때 나서는 오렌. 히어로즈 버전 베이비 베지터 등장. GT 오마주 제대로 해줍니다. 한편 칸바와 지렌의 대결 중에 끼어드는 하츠. 선수 교체가 돼버립니다. 칸바, 君は 다이상 우주에 있대 그래. 거의 뭐 용병 부리듯 부려먹는 하츠. 자마스와 지렌이 싸우는 신기한 장면. 자마스의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트랭크스의 분노도 그대로. 그때 누군가 나타났는데 살아있었던 손오공과 그리고 대신관이 나타납니다. 무의식의 기기를 잘 다루게 된 손오공. 그렇게 대신관은 돌아갑니다. 그렇게 간단히 베지터의 몸을 되찾아줍니다. 스프린 남매도 가볍게 제압. 갑자기 합체를 해버린 남매들. 이름 막 짓네. 합체해도 무의식이면 안 되지. 그때 라구스라는 사람을 부르는 하츠. 라구스에게 순식간에 털려버리는 손오공. 결국 블루 진화로 변신하는 베지터. 그렇게 카미오렌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합체까지 풀리게 털어버리는 베지터. 자마스는 지렌에게 개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사시는 자마스. 라구스마저 제 3우주로 보내버리는 하츠. 사키 미세타 긴이로노 치카라 마다마다 미칸세나 요다 오레가 히키다스테야로. 중력을 다룰 줄 아는 듯한 하츠. 그때 또 누군가 나타나는데 개왕신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츠 일행은 지렌을 가둬놓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츠 일행은 제7우주로 오게 됩니다. 한편 제3우주에서는 메탈 쿠우라와 칸바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무려 골든 메탈 쿠우라를 선보입니다. 기술의 클래스가 달라버립니다. 그게 칸바를 가볍게 제압한 골든 메탈 쿠우라. 제7우주는 드디어 하츠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손오공과 슈퍼하츠의 전투가 시작. 強い 아이템을 求めて 常に 飢えているな. 이렇게 강자들끼리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피콜로가 길을 모으는 동안 베리오로 막아준 17호. 이제 둘은 거의 콤비입니다. 한편 히어로즈에서까지 원한이 이어지는 자마스와 트랭크스. 카미오렌에게 우주의 씨앗을 심는 하츠. 그렇게 베이비 짝퉁 남매들은 거대해집니다. 고레가 우주노 타네노 치카라카. 그렇게 카미오렌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4명. 각오를 해보지만 강력한 카미오렌. 드디어 무의식의 극기를 사용하는 손오공.
무의식의기기로 카미오렌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나머지 전자들의 도움과 손오공의 일격으로 카미오렌을 죽입니다. 다시 완성된 우주의 씨앗을 회수해가는 하츠. 그렇게 파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人間の発を守るんだ。発は全王を倒す。全王が消えれば私の人間ゼロ計画を止める者は誰もいない。 자신의 계획을 위해선 전황이 없어야 했고, 그렇게 해츠와 동맹을 맺었었던 자마스. 자마스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11우주의 지렌이 그에 주러 옵니다. 그때 잠시 멈추는 시간, 제6우주의 히트도 옵니다. 바이오신から仕事を受けた. 개왕신의 살인 청부를 받고 온 히트. 각 우주 에이스들끼리 힘을 합치게 됩니다. 우주 씨앗의 힘을 흡수하여 궁극 하츠가 됩니다. 하츠는 바로 자마스를 배신해버립니다. 자, 쇼의 하지마리다. 다 좁혀버리는 하츠. 그래야 우주의 탄핵의 힘이다. 중력 공격으로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비지타, 고났다라 치카라 아와세를 시카네. 마사카 퓨전카. 니가테노 고기와 이츠다 세이코 와칸네. 그렇게 전 우주를 위해 퓨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키미타치와 오모시로이. 나마에와 고쿠토 베지타데 고지타다. 궁극 하츠를 압도하는 블루 오지터. 소레호도노 치카라나라 전왕을 타오세루. 오레토 토모니 인간의 자유노 타메니 타타카우노다. 오레와 모 자유다. 그렇게 행성을 지구로 끌어들이는 하츠. 코노 호시가 도우 히츠부토 도요노카. 하츠가 제어하고 있어 행성 파괴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힘을 보태주는 지렌과 히트. 그렇게 행성을 파괴하고 하츠를 쓰러뜨리는 오지터. 전왕은 기분 한つで 우주를 壊す. 오레와 코노 부지유から 君たちを 解放したかったのだ. 다가 限界を 超えてなお. 다から 오레와 인간가 好きだ. 그렇게 이유가 있었던 하츠는 죽고 맙니다. 오츠카레사마데시타 미나상.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돼서 좋은 대신관. 오마에타치 そんなことができるならなぜ力の大会で使わなかった? それはこんな奴と合体なんとしたくないからだ。 次は俺だけでやっつけっかな。 그렇게 하츠로부터 우주를 지켜냅니다. さあ次の実験を始めようか。 그렇게 드래곤볼 히어로즈 우주 장난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히어로즈 우주 창성편에서 만나요.